안녕하세요. 채소나라 과일공주입니다.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가 아닙니다. 실제로 몸속 과하게 체지방이 쌓인 것으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비만을 치료가 필요한 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만의 원인은 운동 부족, 유전 등 다양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도 빼놓을 수는 없죠. 햄버거나 피자, 라면, 빵 등 패스트푸드와 육류 섭취량이 급증한 현대사회에서 비만, 당뇨 등이 증가하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건데요. 특히 밀가루 등 현대인들이 주식으로 삼는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금방 허기지게 해 비만의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이 즐겨 먹는 한국인의 주식인 쌀밥도 비만의 주범인 셈입니다. 오늘은 식습관 개선 등 건강관리, 비만 및 혈당관리에 도움을 주는 쌀밥에 추가하면 몇 배로 건강해지는 추가 곡물들을 알려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식습관 개선 등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면 간단하게 쌀밥에 복합 탄수화물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루나 귀리, 보리 등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곡물을 활용해 건강식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인들이 사랑하는 고대곡물 파루, 비만 노화 방지에 도움. 고대곡물인 파루는 40여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양소 보충과 비만을 막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정제 과정이나 유전자 변형을 거치지 않은 복합 탄수화물인 파루는 섭취 후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는 저항성 전분과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이는 과식을 막을 뿐만 아니라 식사 후에도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배변 활동에도 매우 이롭습니다. 파루는 주로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에서 재배되며 필수 아미노산 10종과 비타민 10종을 비롯 다이어트와 당뇨 개선 등 효과가 있는 페루산, 피트산, 아라비노자일란도 들어있습니다. 파루는 당 수치가 낮아 혈당관리 및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효과적인데요. 국제학술지 식품과학회지에 게재된 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 당뇨병 환자의 식단에 파루를 첨가한 결과 지방과 LDL 농도가 줄었습니다. 항산화 화합물도 함유한 파루는 피부 건강 및 노화 예방에도 좋습니다. 실제 파루 소비량이 높은 이탈리아는 피자, 빵, 파스타 등 탄수화물 식단이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EU 국가 중 가장 낮은 비만율을 기록했는데요. 같은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고대곡물이나 도전 과정을 최소화한 통곡물을 주로 먹는 식습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식감은 거칠지만 영양 만점 귀리. 원산지가 중앙아시아인 귀리는 현재 아시아보다 서양에서 더 많이 소비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귀리는 식물성 단백질을 비롯 지방과 무기질, 비타민 등이 풍부하며 단백질은 백미보다 2배가량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귀리는 심혈관 질환 방지에 이로운 항산화 성분과 뼈 건강에 좋은 칼슘도 많은데요. 귀리의 칼슘 함량은 현미의 4배가 넘는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귀리를 넣어 밥을 지을 때는 쌀과 귀리를 7:3 비율로 맞추는 게 적합합니다. 귀리를 볶아 가공한 오트밀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오트밀은 마른 팬에 살짝 볶으면 고소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전통 식사법에 빠지지 않는 보리, 식이섬유 풍부해. 보리는 쌀이 부족하던 과거 쌀 대체품으로 여겨졌으나 생리활성 기능이 재조명되면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는 백미의 보리를 넣어 보리밥을 먹는 가정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리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등이 풍부하며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베타글루칸 함량도 높습니다. 단, 소화가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리만으로 밥을 먹으면 금방 허기질 수 있어서 쌀과 보리 비율을 7:3으로 섞어 먹는 게 이상적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은 쌀밥에 넣으면 좋을 추가 곡물들을 알려드렸는데요. 꾸준히 드시다 보면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귀한 시간 내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과일과 채소 중에 궁금하신 부분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